안녕하세요. 모빌란트입니다. 전선을 벗기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와이어 스트리퍼 사용법을 보시겠습니다. 보셨나요? 아주 간단하게 전선 피복을 벗길 수 있습니다. 전선 가운데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전선 중간도 아주 쉽게 피복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툴 가운데를 사용해서 전선을 자를 수 있습니다. 여러 가닥의 케이블도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. 여러 가닥의 케이블은 상처가 나서 전선이 드러나기도 합니다. 사용 전에 점검 바랍니다. 와이어 스트리퍼는 매우 쉽고 빠른 작업이 가능한 편리한 추천 도구입니다. 플라이어 리퍼도 작업은 가능합니다. 힘 조절을 잘하면 선을 자르지 않고 작업이 가능합니다. 소개한 공구는 영상 게시판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,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